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중도, 실용, 민생, 개혁의 대한정치 세력의 태동을 위하여 2020년 2월 24일 합당하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현재 대표는 모두 사퇴하고 각 당의 대표가 1인씩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대표를 선출해서 그중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당의 대표로 등록한다. 다만 3인 공동대표의 합의하에 당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당의 최고위원회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각 1인씩 추천하는 3인의 미래 청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세력의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통합당 당명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통합당은 2020년 5월 중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지도부를 선출한다. 통합당은 통합 즉시 통합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청년 미래세대 소상공인 협회 등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상의 합의사항은 각 당의 추인 후 확정한다. 사실상 추인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